안녕하세요. 강남연세 신통원입니다. 이 시간에는 허리에 장요근이 있는데 이 근육이 염증이 있어서 허리가 안 펴지고 다리가 저리고 절뚝거리는 환자를 치료하였기에 그 회복학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70대 건강한 남자분이 허리를 반드시 펴지 못하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비틀어집니다. 또 다른 70대 남자분이 허리가 아파서 반드시 펴지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비틀어집니다. 이 부위에 압통이 있습니다. 자, 장요근은 이 척추하고 대퇴골을 연결하는 요근 또 장근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요근과 장근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는 기능이 허벅지를 들어올리거나 들어올리는 일, 또 허벅지를 안쪽으로 모으는 일을 하겠습니다. 횡단면에서 보시면 척추가 있고 척추에 횡돌기가 있고 뒤쪽에 기립근, 요방향근 있고 앞쪽에 여기쪽에 장요근이 있습니다. 장요근은 척추하고 대퇴골 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염증이 있으면 허리를 반드시 펴지 못하고 다리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. 자, 초음파로 보시면 요추가 있고 횡돌기가 있고 그 앞에 다혈근, 요방향근이 있고 그 아래에 장요근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그래서 장요근에 이상이 있을 때, 이 장요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리를 들지 못하고 아니면 허리가 반드시 펴지지 못하고 또 장요근 속으로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. 자, 기능 검사는 환자를 눕히고 허벅지를 들게 한 다음에 허벅지에 힘을 주면 환자분이 이쪽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. 자, 치료는 이 근육의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. 척추에 척추 그리고 횡돌기가 있는데 횡돌기가 있고 다혈근 요방향근이 있고 이 근방이 장요근입니다.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근방에 치료제를 주사합니다. 자, 결과는 환자분이 뭐 한 번만 치료하고도 다 좋아졌습니다. 자, 오늘은 허리의 근육 중에서 장요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장요근은 척추와 장골을 이렇게 연결하는 근육으로서 그 안에 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. 기능은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들게 하고 허벅지를 내조시킵니다. 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펴지 못하고 다리가 저립니다. 치료는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치료 또 나중에 인대 강화 주사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